농민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무릎 건강을 지켜라. 정형외과 이대영 전문입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아,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요? 예, 예. 아. 보통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방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네네네.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이미 예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나이가 드는 걸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 퇴행성 질환의 초기에,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네. 퇴행성 질환이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한지, 아. 결국 잘 이해해야 잘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 이해하는 걸 도와드려서 무릎을 100세까지 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쓰도록. 야, 거의 뭐 무릎계 거의 백종원 선생님이시네요. 약간 생긴 거 대가 비슷하시고. 아, 오늘 정말로 활기차게 한번 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준비되어 있죠, 선생님? 예. 자, 하나, 둘, 셋, 출발! 자, 가시죠. 자, 넘넘하게. 어, 예. 어, 근데 제 TV가 많이 뵀어요. 예,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따스한 가을 하늘에 풍성한 곡식들이 익어가고 정겨운 경운기 소리가 마을을 한가득 채우는 곳.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귀여 일리 마을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치 저희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마치 기다리시는 것 같지. 네. 내가 보기에 어머니 약간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자, 진짜 너무 찾아오신 것만 해도 병이 다 나는 기분이에요, 말이 진짜야. 어머니, 어머니 너무 카메라 있다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니야, 진심이에요. 아, 진심으로?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입니다. 아, 진짜 선생님, 어머니 잘 좀 봐주셔야겠네요, 진짜로. 예. 여기 가서 그렇게 아파요. 여기, 여기까지 불편하세요, 거기만. 예, 가서. 여기 무릎도 물이. 물이 차이고, 어, 뭐, 그리고 자고 저녁에 자고 나면은 무릎이, 네. 조금 이제 물이 빠고 또 이렇게 지금도 돌아다니... 부어 계시네요. 이쪽이 주로 그래. 네, 지금도 부어 계시네요. 어. 어머니 무릎 이렇게 부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참 됐어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몇 년이라고 할까도 하여튼 꽤 오래 됐어요. 언니, 어머니를 한번 서볼까요? 하나, 둘, 셋, 옳지. 네. 부은 것 치고는 별로 안 휘어 계세요. 어머니 무릎이 나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버스를 타러 가도, 네. 몇 번을 쉬었다가 붙잡아. 그건 허리, 그건 허리 때문이고요.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최대 벽에 붙여서 한번 펴보실래요? 어느 얼마나 펴지는지 한번 볼게요. 허리가 굽어요. 좀 덜 펴지시는구나. 네. 예. 무릎뿐 아니라 허리 건강까지 좋지 않은 어르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고기 같은 거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오히려. 고기 같은 오히려 거. 오히려 단백질 부족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양실조가 많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 생각보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의 식사를 보면은 생각보다 더 잘 드실 필요가 있으세요. 어머니 생각보다. 육류를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래요, 어머니 잘 드세요. 네. 좋아질 거예요. 여튼 찾아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저희는 여기서 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한테 또 선물을 드리려고 또 선생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서 맞히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문제를 맞춰라. 항상 쪼그려 앉아 일하는 농민들을 위해 준비한 명의보감의 특별한 선물.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이 의자랍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쉬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머니 걷는 거는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운동은 무릎 관절 치료에 도움이 된다? 어머, 돼요. 아, 돼요? 네. 아, 확실해요? 네. 어머, 다시 한번 기대해요. 돼요, 확실해요? 네, 돼요. 돼요, 확실해요? 네. 자, 그러면 정답 어떻게 해줘, 선생님? 정답을 확신하는 어르신. 그런데 묘한 표정의 명이? 과연 명의의 정답은? 걷는 게 도움이 되느냐? 네. 보통 관절염이 오기 전에 걷는 것 자체가 무릎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아. 관절염이 오기 전에 걷는 건 무조건 좋아요. 좋아. 아. 걸었을 때 어떤 정도의 통증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관절염의 치료로서 걷는 거를 선택을 하려면 진료를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걸리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어쨌든 어머니 정답으로 네 인정해드리고 선물! 자 선물 주세요 빨라! 아! 어머니 이게 선물인데! 자 어머니 어쨌든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아 예 큰 선물 주시네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 한번 앉아보세요 자 어때요 어머니? 좀 편하세요? 편하죠 아 진짜요? 야 어머니 또 활짝 웃으시네 진짜 야 어르신 지금처럼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